마음이 젊게 아련하이다. 현고 제30대 성균관장 훌로 서선생 묘소에서 해마다 따뜻한 봄날에 한 차례 예법에 따라 여러 자손과 제자들이 모여 공분과 영위를 바라보며 굴중하신 모습에 두려운 마음으로 제사를 받들어 올립니다. 오늘날 우리 자손과 제자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주어진 소임을 다하면서 무탈하게 살아가는 것은 선대 어버이와 스승의 음덕이라고 굳게 믿습니다. 세월이 갈수록 남기신 도덕 예운으로 덕풍 선속을 일으키고 국민 민주주의로 대동공화 세계를 창도하신 유업이 날로 새롭게 떠올라 도학 풍론 연찬도 꾸준히 실행하고 국가의 근간인 윤리 도덕 회복 운동에도 적극 참여하고 유림방송에서 인성 교육 활동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국가와 인류에 공헌하여 도덕을 크게 빛낼 수 있는 훌륭한 후손과 후학들이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켜보아 주시기 바랍니다.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지난날의 하늘과 같이 밝은 공덕이 더욱 간절하여 삼가 맑은 술과 가진 음식으로 공경하여 드리오니 두루 흠양하옵소서. 축관은 축문을 축관해 놓고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오기! 축관은 꿀 앉아 헌관에게 잔을 드리고 술을 따르십시오. 진자 우장! 헌관은 술을 못하기에 조금씩 세 번 붓고 7번 정도 남은 술잔을 집사에게 주십시오. 제우 모상! 집사는 술잔을 받아 신이 앞에 놓으십시오. 전우 고쳐! 헌관은 일어나 두 번 절하십시오. 제배! 헌관은 제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보기. 집사는 국을 내리고 나눠서 찍고 있죠. 밥을 세 번 떠서 물에 마르시오. 진주수가 집사는 수저를 내리고 밥그릇을 덮으시오. 합반개. 문복례를 올리겠습니다. 세 분의 헌관은 앞으로 나와 서쪽을 향해 뚫으시오. 이쪽을 보시죠. 무릎을 꿇으시오. 집사는 금목상을 차려 헌관 앞에 놓으시오. 예반 복례. 집사는 세 분의 헌관에게 차례로 음복상을 드리십시오. 사헌관도 드리고 사헌관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축가
나가는 초혼관을 모시고 충문을 불살라 주십시오. 본 충문. 라이타. 묻어, 묻어. 날아가지 않게 묻어요. 물을 부어버려. 좀만 부어버려. 많이 부어, 많이 부어, 많이 부어. 이왕 부어, 이렇게 구글에다가도 이렇게 떼버렸어. 보기. 예. 다음은 추모사가 있겠습니다. 대빈 추모의 말씀 또는 시를 소개할 테니까 경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우리죠 최종종 조장께서 만세도통 전승 시를 낭독을 우선 하겠습니다. 이거 앞으로 나. 만세 도통 전승 성현 도덕 합동심 하니 성명 강상 공안흠이로다. 요순 문명 창 일월하니 우탕 교화 현 양림이로다. 무주 의례 선 정세하니 공맹 인지 포 중심 주송서 전승학통하니 공훈 만세 봉황음이로다. 성현의 도덕을 한 마음으로 합하고 천성의 강상을 암흠하여 받듯이도다. 요순의 문명은 일월처럼 창명하고 우탕의 교화는 하늘 땅에 뚜렷하도다. 무왕 주공의 정의와 예절은 정밀하고 세밀하게 선양하시고 공맹의 사랑과 지혜는 거듭 밝히시어 심광하게 되셨도다. 주자, 송자, 서자는 학통을 전승하여 공훈이 만세의 공황의 음악처럼 빛나시도다. 자, 박수 한번 쳐주시죠. 성기원상. 상제 전통문화 지키면서 노인 공경 유아 사랑 인정 넘친 세상일세 하늘 땅의 모든 이치 우리 모두 깨달으면 천인 합일 무라 일체 대자연과 공존하니 만물 육성 인류 번영 복지 낙원 건설하여 상부상조 공생 공영 다정스런 생활 속에 화순 옥목 돈독하면 태평성대 실현되리. 요임금의 하늘에도 공명하고 정대하게 자연 법칙 본을 받아 인류 역사 빛내시고 왕도정치 대통세워 시공무사 도덕심을 이 세상에 반포하여 성덕 대업 이루시니 천도 지존 지덕 지기
천하 귀인하리로다. 서경 대우 살펴보면 요임금의 윤입궐 중 순임금이 이어받아 우임금께 전하기를 인심유의 도심유미 유정유일 윤식궐 중 하라시며 준철문명 온공윤색 현덕숙문 4명 이위하셨으니 덕화만방하시니라. 세시대를 위한 논어 역주하신 서부자는 요수누탕 문무주공 공맹정주 퇴율정우 도통계승 동양문화연구소를 40성상 불철주야 지켜오신 만백성의 종사이며 세계 속의 한국문명 창도하신 표상일세. 한평생을 자당불식 용왕매진 학술연마 예절부흥운동으로 사문진작 헌신하며 도덕예운 빛이 세워 새시대의 새바람과 새 세상을 건설코자 민중유교 사상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신 동서양의 선각일세. 2024년 5월 12일 문인 경주 후인 최성조 훈서. Yeah, I know. 향교회를 비롯해서 또 많이 배우고 숭조사상을 높이는데 많이 애도록 쓰도록 하겠습니다. 원길에 이렇게 찾아서 감사드리고요. 또 우리 훈도서의 우리 지역에 출신하는 아주 자긍심을 가지고 항상 저는 여기 향교회 나올 때마다 참배를 드리고 그렇습니다. 존경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매년 한 번씩 부탁드려서 반갑습니다. 저는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아까 정교님 말씀했지만은 잊지 않고 이렇게 찾아주신 거에 예, 참 존경스럽습니다. 예, 감사합니다.